안녕하십니까. 서일봉의 아단법석 제91회차 서일봉입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사는 불자인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다니는 절에서도 몇 번 독경을 하고 몇 번 사경을 하면 소원 성취를 이룰 수 있다 해서 불자 도반들이 많이 읽고 쓰기 위해 경쟁을 하다시피 하는가 하면, 불교 방송이나 유튜브에서도 소원 성취를 이루는 무슨 경, 소원 성취를 이루는 무슨 기도 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10여 년이 넘게 스님들이 시키는 대로 했지만 별로 모르겠고요. 아직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들 하는데, 정말 독경 사경을 하면 소원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건지요? 라고 했어요. 우리 불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속는 사람들이 있으니 속이는 사람도 있는 것이겠죠. 무엇이 짭짤하게 생기는 것이 있다 보니까 마치 많은 욕심 있는 사람들에게 배당금을 많이 준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투자하게 해놓고는 사기를 치는 것처럼, 바라는 것이 있거나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그런 불자들에게 현혹하게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는 것이죠. 주변에 독경 사경 내진 기도를 많이 손을 이룬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소원을 다 이루고, 그런 걸 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원을 이룰 수 없는 건가요? 독경사경 기도해서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시험에 합격하고 남편 성공하고 이혼 안 하고 자식 잘 되고 가정이 편안한 건가요? 잘 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룰 만한 원인과 노력에 의한 것이지 빌고 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혹여 그런 걸 하는 사람 가운데 원하는 것을 이루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런 걸 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원하는 걸 이루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한 사경 기도를 많이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런 걸 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지 빌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혹여 빌고 써서 또 읽어서 될것 같으면 스님들이 숨어서 혼자 하지, 과연 불자님들께 가르쳐 주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불교가 만들어진 동기를 보면은요, 부처님 당시 인도의 신앙사상은요, 첫째, 존화자인론이라 해서 이 세계가 이루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초월적인 신적인 존재다라고 했고요. 둘째는 숙자긴론이다라고 해서 과거였던 원인이 정해진 팔자와 그런 것과 같이 숙명적으로 현재 세계뿐만 아니라 미래 세계까지도 결정짓고 있다는 주장이고요. 세 번째가 무인무연론이라고 해서 이 세상의 온갖 현상에는 아무런 원인도 조건도 없이 오로지 신에게, 신께 빌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요. 부처님께서는 당시의 신앙관이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의지는 뒤로하고 오로지 아그니신, 화신, 신들을 섬기는 의식인 불을 켜놓고 베다경전을 읽고 빌거나 매달리는 가 하면 시주를 하고 공덕을 쌓아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복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바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마침내 진리를 깨달아서 그러한 진리를 세상에 나가서라는 것이 바로 불교인 것이. 그래서 불교가 탄생한 것이에요. 불교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빌고 쓰고 읽고 기도하고 천도제만 하면 흐르는 구름도 멈출 수 있고 호박을 수박으로 만들 수 있고 물에 돌을 던져놓고 물 속에 있는 돌을 떠오르게 할수 있는 것인지, 기도하는 이들은 수도 없는데 어찌 코로나는 왜못 없애는 건지, 빌기만 하면 부자가 된다, 소원이 이루어진다, 혹은 믿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등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눈앞에 이득이나 손실을 믿기로 해서 금품이나 기타의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종교가 아니라 미신의 행위고요. 자칫 사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니 이제 사기들 그만 당하시고 바른 진리 배우시고요. 서일봉의 아단법석 제 9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